예, 안녕하세요. 아우토와임 한의학과 입니다. 이제 저 아크로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우토와임이 한 1년? 1년 정도 준비한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레이아웃의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1년 정도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품명은 아크로비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우토와임이 있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놓은 브랜드의 이름은 아크로비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차가 뭐예요? 렉스턴 칸이죠. 대상은 픽업 차량 대상이에요. 대한민국에 팔리고 있는 픽업 차량 뭐 있어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콜로라도. 뭐 물론 뭐 지프차의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뭐 다른 제조사의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F150 램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픽업하면은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칸, 콜로라도 그 세 개 차종이 있는데 그 세 개 차종 대상으로 뭐 물론 다른 픽업에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개 차종 대상 그리고 픽업 차량 대상으로 저희 아우터임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보여드릴 건 이 차는 렉스턴 칸이에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샘플 차량입니다. 뭐 물론 차량은 저희 주식회사 아우터임 교육 차량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PPF 무료 교육도 하잖아요. 교육생들이 PPF도 막 여기다 연습도 하고 저희가 이런 것도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저희 회사 차량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칸 보시면서 요거는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릴 거는 요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은 픽업 차량을 사시면 보통 뭐를 해요? 탑을 올리거나 탑을 안 올리면은 그냥 다니거나 아니면 이걸 많이 합니다. 뭐예요? 슬라이딩 커버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슬라이딩 커버가 국산 제품도 있고 중국산도 있어요. 뭐 그리고 수입산도 있고 당연히 이것도 저희가 주문 생산을 하고 있는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가까이 와서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로 얘는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자 위에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반자동. 커버가 달려있죠. 이 커버를 슬라이딩 커버를 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짐 싣고 다니면 비 맞는 것도 싫어, 보이는 것도 싫어, 뭐 먼지 타는 거 싫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슬라이딩 커버를 다는데 제가 볼 때 이 슬라이딩 커버 이 픽업 차량에는 거의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10대 중에 한 7대? 70%는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딩 커버. 근데 저희가 보니까 종류가 많아. 종류가 이거 수동도 있고요, 반자동도 있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토너 형식도 있고요, 이렇게 딱딱딱 4단으로 접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해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토너 형식도 해보고 수동도 해보고 이거 자동도 있어요. 수입품 중국산인가? 그건 자동도 있습니다. 띠 그러면 찌익 돌아가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해보니까 얘가 제일 좋아. 얘가 제일 편해. 그리고 고장률이 없어. 고장률도 없고 얘가 제일 편합니다. 한번 볼게요. 슬라이딩 커버. 자, 슬라이딩 커버가 닫혀있어요. 적재함. 이거 롤바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롤바는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커버가 닫혀있죠? 이렇게 보면 뭐가 없어요? 식원장치가 없어요. 식원장치가 저희가 이거 그 주문생산하면서 국내의 생산업체에서 주문생산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식원장치가 없는 이유는 불편해. 식원장치 있고 열쇠장치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얘는 트렁크 후드를 얘를 적재형 후드를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안전하다는 거지. 짐을 싣고 내가 주차를 해놨어.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갔어. 그럼 얘도 잠기잖아요. 잠깁니다. 얘도 안 열립니다. 문을 잠그면. 그럼 얘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여기 열쇠 달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를 열 수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거예요. 차 문을 열고
열린 상태에서 얘를 내리면 얘를 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다 열겠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가까이서? 예. 얘를, 이렇게. 들어가. 쓱 들어가. 그러니까 외부의 시건 장치를 안 달아놓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불편해. 우리는 뭐예요? 편한 거 찾잖아요. 편한 거. 그리고 깔끔한 거 찾잖아요. 깔끔한 거. 얘를 하면 자동으로 딱 걸립니다. 자동으로 걸리고 닫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잠그면 얘가 안 열리기 때문에 얘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간혹 물어보더라고요. 물이 안 들어가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든 많은 업체에서 아, 물 안 들어가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 태풍이 와, 아니면 우리가 세차할 때 고압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요 끝부분들 있잖아요. 끝부분들은 조금은 들어갈 수 있어도 막 물이 막 새서 왕창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왜? 비가 여기로 내릴 거 아니에요. 물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얘는 배수가 어디로 되냐. 자, 다시 내려볼게요. 자, 열었어요. 자. 저기 보면 저희가 배수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리고 저기 앞에 돌에 물이 차거나 그러면 이 자동차 리어 뒷바퀴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배수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와 비슷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지. 비슷한 레이아웃은 많이 있지만 자 모든 제품은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AS가 필요합니다. AS. 보통 이 픽업 차량을 사시는 분들께서 롤바를 달아, 슬라이딩 커버를 달아. 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AS 어디 가서 할 거야? 장착점에 가야 돼요. 장착점에. 근데 우리 아우터하임 뭐예요? 전국에 20개가 넘는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어요.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저희 봤죠? 저희 아웃타임은 저희 뭐 언더코팅을 하든 PPF를 하건 유리막을 하건 뭐 저희 모든 전국 지점에서 AS가 다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저희 전국 모든 시공점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 기간은 얼마까지요? 3년입니다. 3년. 3년을 품질 보증 기간을 해줘요. 물론 3년이 좀 넘었어. 해드려야겠죠. 뭐가.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작년부터 준비하고 왔더니 고장이 안 나요. 고장률이 없어요. 고장 날 게 없어요. 고장 날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 중에 저희 픽업 차량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아웃도어임에. 요거. 이거와 비슷한 수입산 제품 시공하신 분들이 뭐 수입산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딱 보고 오 괜찮다 좋다 편리하다 깔끔하다 진작에 할 걸 그랬다 아웃타임에서 할 걸 그랬다 그리고 그 차주님이 놀라신 것도 우리는 AS가 전국에서 다 받으실 수 있다 전국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약 20곳이 넘는다 그 전문 장착점도 저희가 전국에 다 가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본사가 천안이잖아요. 지금 저희 본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에서 장착을 했어. 근데 내가 일 때문에 부산을 갔네. 출장 때문에 아니면 이사를 부산으로 갔어. 근데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났어. 물론 고장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토너 형식, 덮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고장률 작고 깔끔하고 AS 없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한 거고, 근데 부산에 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하나 문제가 생겼어. AS를 받아야 돼.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타업차에서 장착을 했던 차량들은. 근데 우리 아웃타임은 안 와도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 본사 고객센터나 아니면은 장착점에 전화 주시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에 있고, 내가 화성에 있고 아니면 난 대전에 있어 아니면 난 갑자기 부산에 있어 해당 지역에서 AS 받으시면 전국 AS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Made in Korea 여러분들 그 저희 아웃타임 제 그 영상들 많이 보시면 제가 싫어하는 게 뭐 있어요? 저가용 제품 퀄리티 안 나오는 제품
내구성 안 나오는 제품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웃라인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아웃라인은 전국에 많은 대리점도 소유하고 있지만 대리점들도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점들도 마찬가지고 아웃라인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내구성이나 뭐가 너무 좋다. 실제 저희가 유니버 코팅 한 차들도 가면은 안 하고 가면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도 너무 좋다. PPF도 마찬가지고 PPF도 마찬가지고 언덕 코팅 가면 안 하고 가면 5년, 6년 돼도 오진 않아. 인어왁스 작업할 때나 오지. 이제 그마만큼의 저희가 제품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내구성 좋은 거, 퀄리티 좋은 거, 최상급의 제품. 얘도 마찬가지고 중국산 부품 하나 다 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 하나까지 다 국산. AS 작업 혹시라도 AS가 생겨도 전국 AS.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밖에서 볼 때도 깔끔해야 돼.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깔끔한 거, 퀄리티 높은 거. 받았어요. 얘 당기는 줄 하고 얘를 받으면 끝나는 거. 여기 로고 하나 안 붙였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여기에 로고를 안 붙인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우터아임이나 저 로고 보이죠?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 아크로비 로고를 안 붙인 이유가 저희가 준비하면서 픽업 차량들 슬라이딩 커버 달린 차량들을 한두 번 봤겠어요? 맨날 보고 다니지? 길거리만 가도 보고 다닙니다. 아 저거는 뭐가 정말 제가 제일 저희 말고 좀 추접스럽다 얘기한 게 로고였어요. 로고 막 덕지덕지 붙여있고 막 이러고 붙어있고 여기 10원 장치 있고 열쇠 꽂는 데 있고 야 저런 거 다 없애버리자 깔끔한 게 좋아. 아유 여기가 그럼 여기도 붙어있는데 굳이 여기다 막 또 붙이고 로고 안 붙여도 돼. 어차피 떨어져. 로고 떨어집니다. 떨어져. 그래서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픽업 차량을 사서 무조건 아우터아임에서 슬라이딩 커버를 달자 이게 아니라 국산 제품, A 제품, 퀄리티 높은 제품, 그리고 AS가 되는 전국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내구성 좋은 아웃라인 슬라이딩 커버 픽업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카 콜로라도. 뭐 물론 다른 차량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뭐 지프 계열에서 나오는 거 포드 계열에서 나오는 거 그 차량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는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대상으로 지금 슬라이딩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신가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열쇠 꽂는 거 우리 하지 말자고. 차키도 요만 시간인데 여기다 열쇠 주렁주렁 달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열쇠 꽂는 거 하는 거 아니죠? 10원 장치 없애버리자고요. 문 닫으면 당연히 열리면 안 되지. 문 닫고 얘도 문 닫히는데 얘 또 꽂을 필요 없는 거지. 깔끔하게 메리는 꼬리야. 슬라이딩 커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문의 주셔도 됩니다. 어디에서 장착할 수 있나, 저희 전국 시공점 장착할 수 있는 곳들이 전국에 쭉 많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본사 문의 주시면 가까운 지점 찾아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